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유럽의 안보 지형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최전방에는 K9 자주포가 있었는데요. K9 자주포는 현재 세계 자주포 시장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며 그 위용을 뽐내고 있죠. 워낙 운영하는 국가가 많다 보니 K9의 정보를 공유하는 일종의 모임까지 결성됐습니다. 이름하여 K9 클럽입니다. 스포츠나 취미 같은 소소한 동호회도 아니고 무려 자주포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국가들의 모임이다 보니 이는 당연히 군사적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K9 클럽을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이 끈끈한 유대를 과시하며 군사적 연대를 강화하니까 자주포 도입을 타진하던 루마니아도 K9 클럽에 가입하고 싶어서 K9 자주포 쪽으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K9으로 시작해 한국산 무기에 대한 루마니아의 관심은 또 다른 무기로도 연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K9이라는 무기체계가 이제는 하나의 일가를 이루고 다양한 뿌리를 뻗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K9 클럽은 지난 2022년 4월 대한민국에서 최초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노르웨이가 먼저 나서서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게다가 생산국인 대한민국 개최국인 노르웨이를 포함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 등 주요 운용국 6개국이 참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는 노르웨이 최대 규모 방산업체인 홍스버그와 호주 시리즈 시스템즈가 참여하면서 K9인 관련 기술 개발과 협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대한민국의 유럽 침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K9이 그만큼 넓은 지역에 퍼져 있다는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실제로도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K9 클럽의 영향력을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K9 클럽은 현재 전 세계 방산 시장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얼마 전 장고 끝에 K2 대신 레오파르트2를 선택하면서 악수를 내린 노르웨이마저 대한민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K9 클럽에 참여할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자국의 자주포 운용 노하우나 기술은 최대한 숨기는 게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포병 전력 노출이라는 건 결국 지상전의 뿌리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전력을 공개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말인데요. 통상 군사 정보는 타국은 물론이고 자국 내에서도 최대한 모호하게 다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K9 자주포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글로벌 자주포 시장 점유율 70%라는 경이적인 수치 덕분에 오히려 기술과 전력을 숨긴다는 게 무색해져 버린 건데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죄다 K9 운용국이니 이제 와서 구치 운영 노하우 등을 숨겨봐야 주변국들 눈치만 보게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라는 삼중벽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머나먼 유럽의 끝까지 퍼져 있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방산시장의 신화나 다름없는데요. 그리고 이 덕분에 K9 자주포는 세계 방산시장에 다시 찾아볼 수 없을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나라들의 모임, 일명 K9 사용자 클럽입니다. 이 국제회의 목적은 문자 그대로 K9 자주포 운영국들이 한데 모여 서로의 노하우와 기술을 나누는 정보 교류의 장인데요. 운영국들은 지형과 사용 환경에 따른 운영 및 유지보수 노하우 교육에 대한 경험과 지식 등을 공유합니다. 회의 주제가 현존하는 최강의 자주포라는 것만 빼면 흔한 자동차 동호회랑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효과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도 그럴 게 K9 클럽은 그 자체만으로도 단단한 군사적 동맹입니다. 전 세계 어떤 무기체계도 이처럼 발전적인 성향의 컨소시엄을 결성하지 못한 것은 물론 기껏해야 연합훈련 등을 통해 제한된 정보를 공유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반면 K9 클럽은 분명 유럽의 일부이지만 나토 소속이 아닌 나라들이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2023 K9 클럽에서도 나토 가입국은 노르웨이와 폴란드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9 클럽은 북유럽 국가들이 군사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대명제가 아니라 K9의 체계를 공유하며 군사적 관계성을 다져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나토에서 지정한 최대 동맹국인 대한민국과 호주가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유럽에서 비교적 영향력이 약한 나라들은 단지 이것만으로도 K9 클럽에 가입하고 싶어 할 텐데요. EU와 나토를 이어 유럽 내부에서 강력한 국제 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입니다. 이름은 K9 클럽이지만 인도, 튀르키예, 이집트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유럽 내 국제 동맹을 준비 중이라는 강력한 증거인데요. 물론 국제 동맹 수준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손해볼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K9 수출 대상국이 늘어날 뿐인데요. K9 클럽을 통해 공유된 운영 정보와 노하우 천차만별 기상 환경에서의 훈련 경험들은 그 자체만으로 돈 주고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고급 정보들입니다. 그리고 이는 K9 자주포의 또 다른 수출길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최근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폴란드에서 열린 기갑 훈련이 끝난 후 루마니아에서 자주포 도입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놀랄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루마니아 국방부에서 지난달 폴란드 기갑 훈련을 참관한 직후 루마니아 의회의 자주포 구매 프로그램 시작 승인 요청서를 의회에 제출했었다는 사실이 루마니아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루마니아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사업은 총 19억 2,300만 달러의 예산으로 155mm 자주포 5개 대대 규모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1단계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되어 6년 동안 진행되며 총 11억 5,600만 달러의 예산으로 3개 대대 규모의 자주포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루마니아 군의 1개 포병대대는 총 18문의 자주포로 구성되기에 1단계에서 총 53문의 자주포를 구매하고 2단계에서 36문의 자주포를 구매하며 총 90문의 자주포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K9의 도입이 결정되게 된다면 총 90문의 K9 자주포가 루마니아로 수출될 예정이라는 것이죠. 루마니아가 자주포 도입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소식에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부랴부랴 움직이고 있지만 이미 MOU까지 체결하고 루마니아 국방부 관계자들이 실사격까지 참관한 K9이 가장 유력하다는 것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루마니아 현지 언론에서도 모든 길은 K9 썬더로 통하고 있다며 K9이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자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루마니아는 전쟁이 발발한 직후 시급하게 군의 현대화에 나서 지난해 국방비를 25% 증액시키고 내년까지 50%를 추가로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의 현대화를 위해 방산 쇼핑에 나선 루마니아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동유럽 방산의 신흥 강자 한국이었죠. 지난 2월 루마니아 정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방산협력 MOU를 체결하며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의 도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가 가까운 독일을 선택하지 않고 머나먼 한국까지 찾아온 이유는 역시 폴란드에서 보여준 한국의 미친 납기 속도와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인정받고 있는 K9 자주포의 우수함 덕분이었는데요. 현재 루마니아군은 K9을 도입함과 동시에 언제 올지 모르는 미국의 하이마스 대신 두 배의 화력과 절반의 가격을 가진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까지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지난 루마니아 사절단이 방한하여 하나와 MOU를 체결했을 당시 천무 다연장 로켓 역시 논의 대상에 올랐었다는 루마니아 현지 언론의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루마니아 군사 언론 디펜스 루마니아는 루마니아와 한국의 MOU 소식을 전하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루마니아는 폴란드의 예를 따라 K9 썬더 자주포와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루마니아는 폴란드의 선례를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루마니아가 천무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은 폴란드에서 들려온 소식이 한몫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폴란드 측에서 한국제 유도탄과 발사대 폴란드제 차체가 결합해 탄생할 폴란드형 천무 파생형이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비롯해 기존 동구권 국가들이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122mm 방사포 로켓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122mm 발사 컨테이너를 요구해왔다고 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는 즉 현재 루마니아가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122mm 유도탄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서방 규격 무기의 소련제 탄약이 호환되게 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로 보이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 한국군 최초의 다연장 로켓인 K136 구룡을 개발할 당시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하며 개발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도 기술도 없었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은 소련의 122mm 방사포 BM-21 사진 한 장에 의존하여 국산 다연장 로켓을 만들어야 했었는데요. 고속으로 다량의 로켓을 발사하는 다연장 로켓의 특성상 개발 중 기술 미숙으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건 국가원 연구진들의 열정과 함께 월남전 당시 국군이 베트남군이 게릴라용으로 BM-21에서 떼어내어 사용하던 단발 발사기를 노획해오면서 실물 자료를 얻어 어렵사리 개발해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K239는 대량으로 생산되어 1980년대 한국군이 북한군의 재래식 활약을 역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고 오늘날 K239 천무가 개발될 수 있었던 기술적 발판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소련제 다연장 로켓을 분석하고 연구해 우리 무기를 개발한 경력이 있기에 폴란드에서 요구하는 122mm의 로켓 발사 컨테이너 제작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현지 라이선스 생산이나 기술 이전 또한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 또한 K9이나 천무를 보다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는 강력한 장점인데요. 알기 쉽게 비유하면 대한민국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곳곳에 대리 지점이 있는 형태라 지리적 페널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AS는 물론이고 장비 공유 등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건데요. 아닌 게 아니라 최근 루마니아까지 다방면에서 MOU를 맺으면서 K9 자주포와 KE-39 천무 다연장 로켓의 도입 초읽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놀라운 성장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시장의 총력전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방산시장이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 유럽시장과 미국시장 공략을 공략해 수출을 확대해야만 하는데요. 이를 위해 현재 한국은 한미 상호 군수조달 협정 체결 그리고 오커스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세계 군사 매체들은 한국 방산의 장악력과 철두철미함에 혀를 내두르며 한국 방산 수출의 확대는 기정사실이라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에 허벅지를 꼬집으며 눈물을 삼키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얼마 전 대한민국을 역대급 스캔들에 휘말리게 만든 장본인인데요. 한국 뒤통수를 후려갈기며 노르웨이 차기 전차 사업에 레오파르트2를 선정했었죠. K2의 긍정적인 지표가 우세했고 레오파르트2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성적을 기록했기에 황당한 결과에 실망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심지어 얼마 전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노르웨이의 레오파르트2 도입에 심각한 방산 비리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건데요. 오죽하면 군사 전문가들 대부분이 노르웨이의 결정에 극심한 정치적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노르웨이 덕분에 한국에게 초대박 이득이 점쳐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 1년간 쾌속질주를 이어나가고 있는 K방산이지만 노르웨이 전차 수주전에서는 아쉽게 실패했었는데요. 노르웨이 현지에서 진행된 테스트에서 레오파르트2A7을 상대로 K2표 전차가 우세를 점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었기에 아쉬움은 더 컸었죠. 그런데 노르웨이 방산 물자청에서 K2가 왜 탈락했었는지, 테스트의 정확한 결과는 어땠는지를 K2 전차의 제조사인 현대로템에 디브리핑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공개된 평가 비교표에 따르면 전차의 순수한 성능에 있어선 K2 전차와 레오파르트2A7이 동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레오파르트 전차와 비교해 뭐 하나 뒤처지는 것이 없었다는 코멘트까지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가장 주요했던 기동성 측면에서 K2의 기록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는 국토 72%가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웨덴으로부터 노르웨이가 분리 독립하면서 대부분 쓸모없는 산지만 영토로 인정받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남북으로 1700km나 뻗쳐있는 특이한 국토 때문에 구불구불한 해안선 총길이가 무려 83,000km를 넘습니다. 이로 인해 한나라 안에 온갖 기후가 뒤섞여 있어 해안가와 내륙지대의 기온 차이가 수십도 이상이 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최북단 도시 호닝스보그는 북극권 안쪽에 있지만 서한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1, 2월 평균 기온이 영하 4.5도에 안팎에 불과합니다. 1년 내내 기온이 늦가을과 초겨울 수준에서 머무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해발 고도가 단 1000m만 상승해도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10도로 폭락합니다. 심지어 노르웨이에서 가장 추운 도시 카라쇼크는 1월 평균 기온만 영하 15.4도에 육박하고 가장 추웠을 때는 영하 51.4도까지 떨어진 전적이 있습니다. 이는 노르웨이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추웠던 기록인데요. 재밌는 건 호닝스보그와 카라쇼크가 기껏해야 170km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후 환경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노르웨이에서 운영되는 무기체계는 이처럼 너를 띠는 복잡한 기후 환경에 모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간 까다로운 조건이 아닌데요. 그러나 이것이 다른 나라에는 어려울지 몰라도 대한민국에는 아주 익숙한 조건이었습니다. 지형이 험하기로서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데다 애초에 K2 흑표는 극한의 환경에서 운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일례로 K2의 국내 저온 시동 시험은 영하 32도에서 32시간 동안 안정화 단계를 거치며 진행되었는데요. 물론 기존에 운용되었던 만큼 레오파르트2 또한 이 정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운용할 수 있겠지만 K2의 시험 통과는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산지 주행, 설원 주행 등 다양한 환경에서 K2는 레오파르트2 이상의 성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K2는 레오파르트2와 동일한 1500마력 엔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무게는 10톤이나 가볍습니다. 이 덕에 동일 마력 대비 말도 안 되는 입체 기동이 가능한데요. 당연히 K2의 장기는 기동성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결과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사격 시험에서도 K2는 레오파르트2와 동급 이상의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니 노르웨이 국방물자국 FMA에서 작년 11월과 1월 두 차례나 K2 도입을 정부에 추천했던 것입니다. 동등 혹은 그 이상인 성능과 납기 실적, 가격 등을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K2 흑표가 레오파르트2보다 월등하다 평가한 건데요.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내부에서 차기 전차 소요분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노르웨이는 도입 물량을 기존 72대에서 54대로 축소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한민국은 이전과 동일한 금액으로 K2 흑표를 제시했습니다. 반면 독일은 가격을 대폭 인상했는데요. 성능은 동등한데 가격은 거의 2배 차이가 난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K2를 고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노르웨이의 K2 흑표 도입을 상당히 유력하게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현대로템과 콩스버그의 방산협력 합의서 체결이었는데요. 당시 현대로템은 K2, K808 등이 콩스버그의 원격 무장장치, 디지털 통합 시스템 등을 탑재하는 연구를 함께 진행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도 검토 중이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노르웨이가 전차 자체 개발의 키트를 마련할 수 있었던 귀중한 기회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노르웨이 정부는 이 모든 이득을 발로 차고 구찌 독일의 레오파르트2A7을 선택했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죠. 노르웨이 군사 매체에 따르면 노르웨이 방산청은 테스트 결과를 근거로 지난해 11월 22일과 올해 1월 10일에 노르웨이 국방부의 최종 승자는 K2라고 두 번이나 서면으로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택을 받은 전차는 결국 레오파르트2A7이었죠. 노르웨이 국방부에서는 여러 사안에 종합적으로 판단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밝혔지만 테스트를 진행하고 분석한 방산청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던 모양입니다. 때문인지 노르웨이 방산청에서 이례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K2 전차에 대해 물어본다면 다른 서방 전차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뛰어난 전차라 추천해주겠다고 우리나라 관계자들에게 거듭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미 탈락한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이렇게까지 줄 정도로 노르웨이 방산청에서도 이번 결과에 대해 매우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산청뿐만 아니라 K2 전차가 도입될 거라 확신하고 한국과 방산협력을 준비하던 노르웨이 방산 기업들과 언론에서도 국방부의 결정에 의구심을 표했었죠. 노르웨이는 이미 기존부터 주력 전차로 레오파르트2A4NO36대를 운용, 16대를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상 노르웨이 전차 전력의 끝인데요.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보유 물량이 많고 적은 걸 떠나서 한 나라의 특정 장비가 이렇게 단일 기종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일인데요. 당장 대한민국의 전차만 봐도 K1, K1E1부터 K1A1, K1A2를 모두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록 후방 예비 부대 기준이긴 하지만 M48A5K 패트는 아직도 현역이고 불곰 사업으로 40여대의 T80U를 보유 중인데요. 그러면서도 질적 주력으로는 K2 흑표를 운용 중입니다. 상당히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쯤이면 간소한 편입니다. 반면 노르웨이는 레오파르트2 단일 기종인데다 개량형도 없이 A4NO 사양만 깔끔하게 운용 중이니 신기할 만도 한데요. 더군다나 노르웨이는 북유럽이긴 해도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1949년 나토 창설 멤버이기까지 한데요. 이런 나라가 미국은 물론 소련의 영향도 받지 않았다는 건 특기할 만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1970년대 북해에서 유전이 발견되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음에도 전차를 자체 개발하지 않았다는 건 자주국방의 기치를 건 대한민국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렇기에 노르웨이의 차기 전차 도입은 사실상 이미 결과가 결정된 사업이었습니다. 말이 경쟁 입찰이지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레오파르트2 추가 도입이 당연했는데요. 단지 문제는 금액상의 세부적인 조정과 레오파르트2의 수많은 개량형 중 어떤 버전을 들여오느냐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노르웨이 국방부에서 방산청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레오파르트2A7 전차를 선택한 것은 역시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이후에 맹주 독일의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이 결속을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의 경제적 군사적 의존도가 높은 노르웨이가 독일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독일 전차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번 노르웨이 디브리핑을 통해 유럽에서 독일을 밀어내기에 K방산의 입지가 아직은 모자라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독일의 최신의 전차인 레오파르트2A7과 비교해도 K2 전차가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확실한 테스트 결과가 공개되면서 한국 무기의 우수한 품질에 전 세계 방산 시장에 확실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K2 전차가 카탈로그로 내세웠던 뛰어난 사격 기능들의 전부 갖고 있음을 K2 전차로 실제 사격을 실시한 폴란드 전차병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대량 주문으로도 모자라 상품 후기까지 꼼꼼하게 남겨주는 폴란드만 한 우수 고객이 없는 것 같네요. K2 전차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K2 전차의 제조사인 현대로템은 올해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달성하며 K방산의 선두주자에 섰는데요. 올해부터 K2 전차를 폴란드에 인도하기 시작하면서
전차 수출 실적이 지난해 1분기 27억 원에서 2,361억 원으로 약 8,8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카이, LG넥스원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산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갱신하며 대한민국 방산의 전성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르웨이 수주 실패에도 국방부에서 오히려 한국 전차의 수출 전망은 더욱 밝아졌다며 대한민국 방산의 앞길은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다고 자신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세계 최고의 성능, 최고의 품질, 최고로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한국 무기들로 한국 방산이 세계 최고가 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열렬한 응원을 보냅니다. 냉전의 불씨에 전 세계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촉발한 전쟁의 기운이 전 세계로 번질 조짐을 보이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입니다. 제공권을 빼앗긴 러시아군이 얼마나 비참한 행보를 걷는지를 목격하면서 적성국보다 더 뛰어난 전투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강박증이 생긴 건데요. 그도 그럴 게 전쟁에서 제공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공권을 확보해야지만 육해공의 모든 아군이 큰 방해 없이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으며 반대로 상대방은 섣불리 움직일 수 없음과 동시에 자신들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 때문에 전 세계의 여러 나라가 제공권 싸움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얼마 전 우리나라와 4조 원 규모의 FA-50 수출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가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1조 2천억 원의 거액을 선수금으로 미리 지급하며 2028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납기일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부탁한 것인데요.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 또한 제공권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공권 확보에서 절대적인 존재라 할 수 있는 게 바로 전투기의 존재인데요. 현재 각국이 주력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는 대부분 4세대와 4.5세대의 전투기입니다. 그나마 미국, 러시아, 중국 정도가 일부 5세대 전투기를 보유 중인 상태인데요. 이는 5세대 전투기라는 게 말처럼 그리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투기의 세대는 정확한 구분법이 존재하지 않지만 보통 전투기에 적용된 결정적인 기술력 차이를 세대 구분 방법으로 사용 중입니다. 예를 들어 4세대 전투기는 기존 전투기들과 달리 FBW, 플라이 바이 와이어 방식을 공통적으로 채택한 기종들을 말합니다. 전투기가 비행하기 위해서는 조종사의 의지에 따라 전투기의 날개, 즉 플랩이 조정되어야 하는데요. 3세대 전투기까지는 조종관과 날개가 기계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 오로지 조종사의 힘만으로 제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가 발전할수록 그에 맞춰 속도와 기동력 또한 증가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조종사의 힘만으로 제어하기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채택한 것이 항공기의 비행 제어 장치를 전자제어 시스템으로 연결한 FBW입니다. FBW의 개발로 인해 4세대 전투기는 기존 세대와는 달리 엄청난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전투기를 활용해 보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5세대 같은 경우 5세대라 부르지 않고 굳이 0.5를 더한 이유는 세대 변화를 논할 만큼 많은 변화를 이룩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4.5세대 전투기에는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라 불리는 A4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존 전투기에 적용된 P4 레이더는 하나의 전파만을 사용할 수 있었던 반면 A4 레이더는 TR 모듈을 사용해 복수의 전파를 생성 및 송수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4를 장착한 전투기는 적군 전투기가 시도하는 레이더 재밍 공격과 레이더 추적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5세대의 개발 이후 가장 최신의 기종인 5세대 전투기의 대표격 기체는 F-22 랩터가 있는데요. 5세대는 말 그대로 이전 세대들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으로 F-22 랩터의 능력이 공개된 것은 2006년 알래스카 일대에서 진행된 노던 에지 훈련이었는데요.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5세대 전투기 F-22 랩터가 소속된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의 모의 공중전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모의전이 끝난 후 발표된 결과에 여러 나라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오죽했으면 그전까지 5세대 전투기 개발에 지지부진하던 중국과 러시아가 앞다투어 5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F-22 랩터가 소속된 팀과 그렇지 못한 팀의 격추비가 무려 144:0이라는 일방적인 학살과 다르지 않은 믿기지 않는 비율을 보여주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실전이 아닌 모의훈련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했지만 4세대와 4.5세대 전투기가 단 한 대의 랩터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5세대 전투기가 이처럼 엄청난 위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압도적인 스텔스 능력과 음속의 2배가 넘는 초음속 순항 능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공중전 능력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은 랩터의 존재를 눈치채지도 못한 상태에서 먼저 보고 먼저 쏴버리니 도저히 대처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덧 5세대 전투기가 개발된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고 실전 배치된 지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세계는 6세대 전투기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기술력이 부족해서 5세대 전투기를 못 만들었지만 이제 충분한 준비가 된 만큼 아예 한 세대를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6세대 전투기 개발에는 기존 5세대 전투기 때와는 달리 여러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인데요. 마이너스. 그중 미국이 극비리에 진행하고 있는 NGAD 프로젝트와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인 PCA, 그리고 유럽의 독일, 프랑스, 스페인 연합을 필두로 한 FCAS 프로젝트가 대표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개의 프로젝트 모두 단일 프로젝트마다 100조 원이 훌쩍 넘는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는 초거대 사업인데요. 미국의 비행기 제조업체이자 방위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언급한 6세대 전투기의 조건에 따르면 기존 X밴드 탐지에만 국한되었던 스텔스 기능을 L밴드와 S밴드까지 모두 활용 가능한 멀티 스펙트럼 스텔스 기능을 탑재하고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과 자체 수리 기능까지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6세대 전투기부터는 조종사가 조종하는 유인기와 AI가 조종하는 무인기가 현대를 이루는 연계 체계 기술까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실로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전투기가 바로 6세대 전투기라는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나라가 앞서 말씀드린 국가들 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영국, 이탈리아가 연합한 템페스트 프로젝트와 더불어 러시아와 중국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템페스트 프로젝트의 경우 이미 엔진과 레이더 등 골조가 되는 기술들이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러시아와 중국 또한 2030년 중반까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당연하게도 현재 4.5세대 전투기 개발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더군다나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단순히 전투기 하나만을 개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기술의 발전이 그러하듯 완성된 하나의 기술은 다방면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집합체라 불리는 6세대 전투기의 경우 관련 기술들만 보아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기술적 도전의 연속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가뜩이나 3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전투기는 물론이거니와 항공모함을 앞세운 중국과 일본 해상항공기 전력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은 독자적인 개발이 아닌 연합 형태의 개발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이 유럽국과 손잡고 이처럼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영국을 제외한 유럽국과 일본 모두 자체 개발한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 5세대 전투기의 개발 시기를 놓쳐 상대적으로 열세한 공군 전력을 유지해야 했던 일본으로서는 4세대와 4.5세대기로 이루어진 공군 전력의 공백을 6세대 전투기의 개발을 통해 최소화하려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만들기만 한다면 하늘의 제왕이 분명한 6세대 전투기의 개발인 만큼 아무리 국가 간 합동 연구 개발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 쉽지만은 않다는 점입니다. 유럽과 일본이 진행하고 있는 템페스트 프로젝트를 보면 개발부터 양산 단계까지 가는 데에만 700만 파운드 한화로 약 111조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발 완료 후 양산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비용만 이 정도이며 연합의 형태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만큼 개발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프로젝트 자체가 붕괴할 위험도 있는데요. 이러한 불협화음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다른 국가연합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FCAS 또한 1000억 유로 한화로 139조가 넘는 돈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사업 초기부터 비용 분담률과 스텔스 등 핵심 기술의 지식 재산권을 사이에 둔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1980년대 4세대 전투기인 유로파이터의 개발 과정에서 유럽 국가 간 분쟁으로 인해 나팔과 유로파이터가 따로 개발됐었던 과거를 생각해보면 연합국 간의 갈등이 지속화될 경우 똑같은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다 중국 같은 경우 독자적으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하긴 했지만 중국의 대표적인 5세대 전투기 제니10을 볼 때 중국제 6세대 전투기의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자체 개발한 제니10조차도 성능 의심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전투기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이 기술 부족으로 제대로 된 출력을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눈과 귀가 되어주는 레이더도 충분한 성능이 나와주지 않아 5세대임에도 불구하고 4세대나 4.5세대 전투기보다 제공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T-50 골든 이글과 FA-50 파이팅 이글 그리고 KF-21 보라매를 개발하면서 축적된 연구개발 역량과 수백 명의 핵심 개발 엔지니어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개발 방식을 도입한다면 6세대 전투기의 개념과 소요 기술 등에 대한
탐색 개발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5.5세대 전투기에 대한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6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하는 전 세계의 경주에서 튼튼한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치고 나갈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함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되고 소재와 장비, 부품 사업 전반에 걸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거대한 플랫폼으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배경으로 한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주의 방아쇠는 이미 당겨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절대속도로 승부를 보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국가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야 하며 반드시 고린지점까지 완주해야 하는 마라톤과도 같은 싸움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대한민국은 지난 시간 꾸준히 쌓아올린 기술력을 바탕으로 누구와도 견줄 수 있는 강철 같은 체력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간 쌓아온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방산시장을 주름잡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